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윤태진 직장인 시절 별명은 팡이 박사, 먹을 걸 안 치우고 곰팡이를 키워서 충격이었습니다. 철파엠에 출연해서 윤태진 씨가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직장 생활하던 시기에 책상을 깔끔하게 꾸미는지 물었더니 본인은 먹을 걸 안 치워서 팡이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팡춘, 예, 곰팡춘, 춘팡이, 예. 팡이에서 버섯까지 이제 키우는 그런 숙성춘이죠. 저처럼 이제 먹을 걸 아예 남김없이 먹어 치워버리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설거지 일주일씩 안 하고 이제 모아서 하고 뭐 이런 걸 즐기다 보니까 곰팡이가 자라는 거죠. 근데 이걸 회사에서도 했다니 그게 더 충격입니다. KBS에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분명히 윤태진 씨가 다닐 때는 막내 여자 아나운서였을 텐데 곰팡이를 키우는 막내 여자 아나운서? 저도 아나운서 팀 직장 생활 해봤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팡즙미라고 하신 분 있고 한결같은 윤태진 씨고요. 팡이 박사 윤태진 씨, 이런 면에서는 대충 결정 시간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만나볼까요? 이혜림님, 머리를 밤에 감고 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을까요? 아침에 감자니 너무 귀찮고 시간도 없고 밤에 감자니 머리가 다음날 산발이고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고민입니다. 아침 대 밤. 아침에 감느냐 밤에 감느냐. 네. 한 번만 감아야 된다라는 그쵸? 전제가 있습니다. 네. 둘 다 감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아침인가요 밤인가요? 하나 둘 셋 밤. 아침. 밤에 감지 않은 머리를 나의 소중한 베개에다가 베갯닛에다가 부비고 잘 거 아니에요. 뒹굴면서 수건 깔고 자면 되죠. 목욕탕에 사우나 왔어요? 왜 내 집에서 내 베개에다가 수건을 깔고 자요? 그럴 거면 감고 자는 게 낫지. 요즘에 그거 있어요. 베개. 역시 곰팡춘. 아니 곰팡춘.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한 장씩 쏙 뽑아가지고 일회용이에요. 근데 그 베갯잎 위에다가 한 겹 이렇게 깔고 잘 수 있는. 왜 그래야 돼요? 내 집에서. 왜 남의 집처럼 살아? 있더라고요. 베개 혹시 누런가요? 아니요. 누렇지 않아. 근데 제가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베갯잎 때문인가 해가지고. 베갯잎 때문이에요. 얼굴 비비고 막 그러는 게 베개인데. 그래서 아니 저는 세탁을 자주 하는데 베개를 그래가지고 고름 베개라고 하신 분이고. 아 오해입니다 여러분. 짐자국이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 짐자국은 네. 있을 수 있죠. 아, 침 안 흘려요 저. 네. 어떻게 알아? 침 안 흘려요. 관절 카메라 해보셨어요? 안 흘려요. 아니 자다가 침 흘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옆으로 뒤척이고. 예. 저는 안 흘립니다. 알겠고요. 네. 자, 다음요. 4232님, 월요일만큼 피곤한 오늘 샤워를 꼭 해야 할까요? 세수와 양치, 발 씻기만 할까요? 대충 결정해주세요. 샤워냐, 세수엔 양치냐, 피곤하시구나. 발 씻기까지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샤워! 이건 뻥이잖아요. 왜 땡을 치나 했어? 이건 뻥이잖아요. 베개가 누렇다며. 샤워는 해야죠. 베개가 네. 누렇다면서 무슨 샤워는 해야 돼. 근데 아 내가 언제 아니 진심을 얘기해야지. 베개가 누렇댔어요. 베개 안 누래요 저. 저는 진짜 그 침대에서 향기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떤 향? 그 제가 건조기, 노란 향? 아니 건조기 돌릴 때 넣는 예. 그 시트가 있어요. 건조기 시트. 네네. 그 향을 너무 좋아해서 세탁을 되게 자주 해요. 이불보 같은 거는. 네. 그런데요? 근데 예. 샤워를 해야죠. 네. 샤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금 아까 거 그 세탁하려고 네. 지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를 감는 것도 샤워에 포함되어 있나요? 당연히 한 거 샤워를 머리 안 감고 따로 하나요 원래? 아 여자들은 머리 길면 그렇게 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얼굴 안 빨개졌어요. 분리세탁. 세수 양치 발 씻기만. 피곤하면 근데 세수 양치 발 씻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피곤해요. 저는 샤워를 네. 합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깨끗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자요. 메이크업 안 지우고 잔 적 있다 없다? 아, 그거는 진짜 안 해요. 네. 전 피부를 진짜 약간 엄청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네. 저는 병원은 잘 안 다니지만 피부과는 다니는 이유는 피부를 좋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잘 지우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잘 지웁니다. 근데 저도 근데 너무 힘든 날 와가지고 진짜 소파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깜빡 잠든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 한 4시쯤 놀래서 깨요. 그쵸. 메이크업 안 지웠다. 그러시면 얼굴 썩는다. 이래가지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뛰어들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 있고요.